관리동을 취미로 가지신 분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게임 발로란트. 게임 속 모습과 똑같이 관리동을 만들어 판매하는 곳이 있길래 정보를 공유하고자 구매해봤습니다. 발로란트의 요원들이 돌리는 것처럼 실제로도 돌리기 좋은 관리동일까요?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, 김성배입니다. 제가 이번 시간에 보여드릴 발리송은 발로란트 요로의 빛 발리송입니다. 블레이드 대신에 빛이 달려있는 발리송을 발리콤이라고 부르기도 하죠. 제가 가장 써보고 싶은 발리송이었습니다. 게임 회사에서 나온 제품은 아니고요, 리온탕이라고 하는 중국제 메이커에서 나온 발리송입니다. 요루의 빛 말고도 다양한 발리송들을 판매하고 있습니다.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하는 발로란트 발리송과 다른 높은 싱크류를 보여줘서 종류별로 다 구매를 해봤습니다. 일단 이 제품의 기본적인 스펙부터 알려드릴게요. 재질은 스테인리스 스틸 사용했어요. 길이는 펼쳤을 때 23cm, 닫았을 때 13cm, 두께는 이 정도 됩니다. 스테인리스 스틸을 사용했기 때문에 크기 대비 묵직한 편입니다. 170g이에요 디코드 발리송이랑 비교했을 때 크기 차이가 이 정도 나는데도 이 발리송이 훨씬 무겁죠. 물론 얘는 티타늄을 써서 가벼운 거긴 하지만 핸들은 게임 속 모습 그대로 프린팅이 되어 있어서 발리송을 돌릴 때 비교적 미끄럽지 않았습니다. 빛 발리송, 이름 그대로 빛이 달려있는 발리송인데요, 제가 여태까지 써봤던 발리콤들은 빛 부분이 굉장하게 각지고 날카롭게 처리가 됐어서 사실상 빛의 용도로 쓰지 못했었는데요, 이 제품은 그래도 빛 부분이 어느 정도 부드럽게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. 판매 사이트에 따르면 수집용 그리고 트레이닝용으로 초보자들에게 추천하는 발리송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, 사용해보니까 딱 그렇더라고요. 제품의 크기와 스테인리스 스틸 재질이 아주 친숙하죠. 돌려보니까 딱 생각난 발리송이 있었습니다. 바로 일반 5종이라고 불렀던 발리송인데요, 요즘도 그렇게 부르는지 모르겠어요. 아무튼 딱 일반 5종이 생각났습니다. 일반 5종에서 조금 더 묵직해진 느낌? 작고 얇은 사이즈에 칼 모양이 아니라 빛이 달려있는 점, 일반 5종과 비슷한 느낌으로 초보자, 입문자들이 쓰기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. 추가로 이쪽 탱 옆을 보시면 뾰족하게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이 찝힐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. 그런데 막상 돌려보니까 이게 오묘하게 손가락에 닿지가 않더라고요. 그래서 이 점 너무 나름 마음에 들었습니다. 이제 아쉬운 점들을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느 정도 기술들을 숙달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기술들을 사용하는 분들에게는 비추천드립니다. 요즘 나오는 정품 발리송들보다 얇고 크기도 작아서 이게 안 돌아가는 건 아닌데 특히 패닝류와 같이 핸들 자체를 돌려주는 기술들이 좀 아쉽더라고요. 개인적으로 큰 단점이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아쉬웠다 정도예요. 무게를 좀 줄이고 두께와 길이를 좀 늘렸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다들 아실 텐데 이 판매 사이트는 한국으로 직배송을 안 해주죠. 저 같은 경우에는 배송대행지를 써서 중국에서 미국으로, 미국에서 한국으로 이 제품을 받아봤습니다.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이 발리송을 평가하자면 부담스럽지 않은 작은 사이즈에 칼 모양이 아닌 빛이 달려있는 점, 그렇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에게 추천드리는 발리송입니다. 이상 김성배였습니다.